김치입니다. 방생 공용 포럼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네, 안녕하십니까.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여부는 실제로 발사가 이루어진 후에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탄도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. 브랜드 미보유기업의 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 지역에서 최대한 근로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이든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또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. 대표적인 실험장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개성단이 이제라도 북한 측이 조속히 시별일 조치를 각종 전세와 판매전 참가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을 기업인들께서도 잘 아십니다.